여기 뭐 하는지 알고 오셨어요? 혹시 남자친구 있으세요? 아니 없어요. 아 재밌어요. 재밌어. 빨리 막 하고 싶어요. 그렇지. 오, 오, 오. 우와. 아, 우리 체육관에 처음으로 여자 게스트. 5년 동안 두 분 오셨다. 자, 민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끝이야? 운동 많이 하지 않나? 팔씨름 한번 잡았는데 세더라고. 여기 뭐 하는지 알고 오셨어요? 운동 배우러 오자고. 근데 팔씨름이더라고요. 너 진짜 아무 말씀도 안 드렸구나. 운동 간다 그랬죠. 운동하잖아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팔씨름 하면 딱 여자분이 딱 처음에 듣기에는 거부감이 들 수 있어요. 진짜 팔씨름이라고 하면 안 오시려고 그랬어요? 네, 아마도 알겠죠. 한번 오늘 재미있게 한번 경험해 보시면은. 네. 전형반들은 만나면 맨날 저러고 있네. 간단하게 한번 볼 텐데요.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되죠. 이렇게 하는 거. 알았어, 좋아요. 지금 혹시 어깨 안 힘드세요? 어깨 힘들어요. 어깨 힘드세요. 네. 몸이 이제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어깨로 누르시는 거거든요. 어깨가 망가질 수가 있어요. 몸이랑 같이 움직여야 돼요. 자, 간단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힘 좀 안 돼. 큰일 나. 우유 멈춘다. 승부욕 강한데. 승부욕 장난 아니다. 이런 식으로 몸이랑 이제 같이 가야 돼요. 이제 뭐 누르는 기술도 있고 당기는 기술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몸이랑 같이. 그러니까 팔이 따로 움직이지 않고 하체만 움직여도 모든 각도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편안한 하체 움직임이 팔만 쓰는 게 팔씨름이나 깨셔야지. 여성분들은 본능적으로 턱늘이란 기술을 많이 쓰거든요. 원래 이렇게. 그렇죠. 높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너를 이만큼 쳐야 돼. 그래서 손이 이 어깨 앞에 위치하게. 팔꿈치도 붙여주시고 몸은 이쪽으로. 몸은 이쪽으로. 네. 그래서 이렇게 기대서 주시고. 그렇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손이 넘어가려고 할 때 얘가 막아줘야 돼. 상대방의 엄지를 잡아 꽂는 느낌으로 당기고 계시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 힘이 들어갔죠? 땡겨놓은 상태에서 같이. 오케이. 이거를 시작할 때부터 당기고 계시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여기서 툭. 무조건 엄지를 추측하고 듯이 물을 당겨요. 당기시고, 그렇죠. 이렇게 숄더로이라는 기술이에요. 빨리 써보고 싶어요. 진수야. 한번 써보자. 자! 좋아. 와. 아까랑도 다른데? 그렇지. 오, 오. 아까보다 더 세졌어. 와. 이렇게 와, 오케이. 금방 들어갔어. 이렇게 10분만 배워도 강해집니다. 엄지를 잡아서 무조건 당겨놓고 이걸 세워놓고 이쪽으로 살짝 옮긴 상태에서 내가 여기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주면 시차만 그냥 땡긴 채로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밖에서 할 때는 이렇게 없잖아요. 맞아요. 자, 살짝 당겨보시면 돼요. 그죠. 여기서 하면은 지금 힘이 잘 들어가죠? 네. 근데 만약에 상대가 이렇게 당겨 있는데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아까 진수 씨랑 하는데 그러니까 안 당겨지더라고. 아, 쟤는 여자도 이기려고. 아, 네. 아, 난 여자가 없어. 내가 이겨야지. 첫 번째 당긴다. 두 번째 한 눈만 펴겠죠. 얘만 펴. 엄지만. 그렇지. 엄지 뽑을 때까지. 그렇죠. 뽑아 버려. 계속 그렇죠. 엄지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엄지만 계속 밀어붙이. 누르시는 것도 좋지만 몸으로 밀어붙여요. 그렇죠. 계속 엄지. 손바닥이 닿으면 상대가 힘을 쓰니까 그대로 여기서 쓸고 들어가서.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지. 그러면 안정된 관절로 이제 밀을 수가 있으니까 근력이 부족한 거를 많이 보완할 수가 있어요. 재밌어요. 빨리 막 하고 싶어요. 엄마 그러면은 그냥 재미로 두 손으로 한번 해보실래요? 두 손이요. 우와, 승부욕과 와 지금 얼굴 다 찡그러졌어 지금. 마스크 꼈으니까. 갑자기 좀 두꺼워졌나요? 네. 자, 한번 손 한번 잡아보시겠어요 이거? 손목을 말아. 이렇게. 그렇지. 네. 운동이 되는데요? 운동으로 보면 안 돼. 운동 되죠? 네. 다섯. 몰랐던 쓰는 곳이 아예 다르더라고요. 네. 힘이 세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걸 오늘 알게 된 것 같아요. 운동 스트레칭을 받으려고 환복을 받친 상태고요. 지금도?
그대로 계세요? 많이 내려갔어. 그렇지. 진짜 끝까지. 와. 오늘 처음 촬영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제가 운동을 좋아하는데 네. 새로운 걸 너무 많이 알게 가게 돼서 너무 좋은데요. 아, 네. 자 마지막 얼공 안녕. 잘 나왔어? 어, 네가 내 백화. 어, 그렇지. 그렇게 하려고 약간 앞에. 고마워요. 응.